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편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빈칸 추론의 문제들, 주로 31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이죠. 31번부터 34번까지, 그리고 또 41번과 42번, 이런 일지문 임나무라고 있고요. 이 특허권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자주 다뤄지는 주제고요.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발명가들로 하여금 발명을 장려하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Tend to think.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목적절 바로 뒷단어가 나오죠. Having a patent. 특허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On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equivalent. 우리가 equal이라는 건 동등하고 equivalent라고 하는 것도 동등한, 상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quivalent to 하면서 특허권을 뭔가에 대해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해. 뭐하고 동등해? 우리 ownership도 자주 나오는 단어죠? 소유권이라는 단어. 특허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소유권을 갖는 것과 상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n I say I own my pocketbook 이라고 하죠. 보통 pocketbook이라고 하면 지갑이나 핸드백을 말해요. 내가 내 지갑이나 핸드백을 소유했어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I mean I have the exclusive right. 우리 이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독점적인 이란 단어죠. 그래서 exclusive가 뒤에 나오는 right 수식해지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권리는 뭐예요? Keep and use it. 그 pocketbook을 보유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권리를 어쨌든 any way I want.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경향에 대한 거죠. I can damage or destroy it. 여기도 역시 동사동사죠. 얘 파켓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내 지갑이나 핸드백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지갑이나 핸드백을 손상시킬 수 있어. 그리고 파괴시킬 수 있어.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I can give it away. Give something away 하면 줘버리는 거야. Sell it 또는 판매하는 거야. 다 지금 여기 파켓북에 대한 거죠.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 부분 처음 빈칸 문장 전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소유와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권리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점에 연결어 but이 나오면서 그러나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동사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쭉 살펴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여기 2번에 보면 give you all those rights. 당신에게 그러한 모든 권리들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all those rights, 그런 모든 권리들은 바로 앞 문장까지 나왔던 보유할 권리, 주어버릴 권리, 손상시킬 권리, 그리고 파괴시킬 권리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런 모든 권리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앞부분과 뒷부분을 확실하게 역적으로 나눠놓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빈칸 문장의 뒤에 나오는 whether 부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whether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이 되겠죠.
whether you can make it or sell it. 뭐 만들거나 또는 팔거나 네 자신이 네 자신이 그거를 만들거나 팔거나 하는 그것은 뭐다? 하나의 문제다. 뭐의 문제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에 government regulation이라고 해서 정부 규제의 문제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자신의 권리였다면 여기서는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등장했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아니란 얘기지.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to clarif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To clarify'에서 확실하게 또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clarify라는 동사는 명확히 하다 이런 동사로 쓰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가 등장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if가 등장하면서 예시가 나와요. 만일에 if I get a patent, 내가 특허권을 가져. 하나의 특허권을 뭐에 대한 특허권이냐면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 that은 대명사예요. 내가 하나의 특허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로 하여금 막는 것을 5형식 문장 구조 딱 보이시죠? Prevent anybody else. 다른 누군가가 claiming, 얘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prevent 목적어 from 동명사의 구조겠죠. 그 하나의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해 내가 특허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가 주장하는 걸 막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claiming 주장하는 것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구는 claiming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것을 발견 또는 발명하거나 그것을 판매하는 것. 여기서 is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특허권이겠죠. 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걸 막게 해준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역점이 나온 거예요. However, 그러나 그렇다면은 반대되는 점이 나와야 되겠지. 나는 may not be able to sell or use my invention. 여기까지가 내 발명품을 팔거나 사용할 수 없다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 may가 붙었으니까. 어떤 경우에 조건이 붙죠. If, 만약 it is in conflict. 여기서 it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특허권이겠죠. 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특허권은 갈등 상황에 있는 거죠. In conflict. 갈등 상황 중인 거야. 뭐랑 갈등 상황 중이냐면 existing 기존의 environmental regulation 기존의 환경 규제와 아까 에너지 자원에 대한 특허권이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환경 규제와 그러면 봐.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정부의 규제가 뒷부분에서는 기존의 환경 규제라고 돼 있지, 그치? 환경 규제하는 게 정부잖아요. 네.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만 해도 특허라고 하는 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러분에게 주는 건 뭐냐면 사용식 문장으로 페이텐, 특허는 단지 줍니다. 여러분에게 권리를. 어떤 권리를 줍니까? exclude가 배제시키다, 제외하다 이런 뜻이잖아. 배제시킬 권리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from making. 이거 exclude 목적어 from 동명사 똑같은 거예요. 위에랑 prevent랑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명을 만들거나 또는 판매하는 거, 이거를 배제시키는 거야. 이것만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인은 당연히 앞에 있는
특허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대의로 받았겠지. 그 특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do not give, 주지 않습니다. 권리를. 어떤 권리? 또 설명하고 있죠. 사용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 발명품을. 여기 이제 however나 whenever 이 부분이 복합관계 부사절인데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가 아니라 however you want, 당신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whenever you want 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원할 때마다. 즉 특허권이 여러분에게 부여해주는 그 권리에는 뭐가 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특허권이 부여하는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한계, 제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역점의 연결어가 들어가는 법과 however 이 부분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특허권의 목적은 발명을 장려하고, 이거 쓰자 지수야. 발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원래 특허의 목적이라고 예전 수능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지문에서 보면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특별히 개인의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규제, 환경의 규제가 뒤따른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포인트가 갈리고 있어요. 네, 요 부분까지 필기해주세요. 단어 확인하시고요. 필기 안 하는 거 있으면 요 부분까지 필기해주십시오. 아직 이건 풀지 마세요. 시간 대놓고 풀 거예요.